참나무가 더 단단한 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나운 바람이다. 안녕하세요. 매직쿠킹TV의 대령 숙수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경험도 많이 쌓고 더 튼튼해지고 더 뿌리를 바짝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기 잘 버티시면 또 다른 태양이 비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메뉴는 내 맘대로 돼지 목살 스테이크입니다. 내 맘대로, 말 그대로 제 마음대로 만드는 목살 찹 스테이크인데요. 그냥 가정에 있는 기본적인 재료들만 갖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료도 지금 보다시피 엄청나게 간단하죠. 네, 많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추가될 부분은 뭐 파프리카나 피망 그리고 뭐 다른 뭐 특수 야채들이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한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맛있는 찹 스테이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같이 한번 파이팅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찹 스테이크 재료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제 마음대로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식에서 나오는 찹 스테이크를 맛은 비슷하더라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많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은 사실상 내주지 마세요. 제가 어차피 제 마음대로 한 거고, 제가 또 양념 비율도 제 마음대로 비율을 맞춰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편할 거예요. 사실 편하게 만들고 맛도 양식에서 먹는 그 맛 충분히 그 이상으로 나온다. 이것만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재료들을 이렇게 이용했는데요. 양파, 그리고 사과, 당근, 감자, 그리고 통마늘, 이렇게 우선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스테이크 돈 목살도 지금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거의 보면은 깍둑 썰기로 해서 지금 썰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돼지 목살이에요. 목살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두툼하게 깍둑 썰기 모양으로 썰어놨어요. 사실 목살은 삼겹살은 로스로 팬이나 이렇게 구워 드시는데, 이 목살은 사실 조금 뭐라 그래야 되냐면 양념 없이 조금 먹기에는 좀 뻑뻑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양념을 살짝 가미한 그리고 잡내나 이런 누린내를 제거한 그런 찹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굴 소스, 그리고 케찹, 그리고 미향, 그리고 이 친구는 오뚜기에서 나오는 우스타 소스. 우리 지난 시간 돈가스에서 한번 보셨죠? 제 우스타 소스입니다. 그리고 설탕이고요. 보시면 후추.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제 강의에서는 저울, 염도계, 그 다음에 도마칼, 믹싱볼, 거품기, 이런 부자재들이 필요한데 다 집에는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오늘 재료 알아봤으니까 바로 한번 조리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믹싱볼 조그만한 걸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준비해둔 우리 양념들을 다 넣겠습니다. 미리 먼저 양념을 먼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후추, 그리고 설탕, 케찹,
요거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미리 집에서 몇 번 해 먹어 봤는데 어우 너무 맛있어요. 사실 감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아까 미향이 있었는데 미향은 예, 일단 고기를 볶을 때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념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잘 저어서 예, 소스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소스 만들어 놨으니까 우선 뭐 바로 예, 조리법. 고기를 볶으면서 그 과일하고 야채들을 같이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팬을 준비하시고 네, 불을 센 불로 우선 켜줄게요. 이렇게 켜주시고요. 기름은 두르지 마시고 어차피 목살에도 약간의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살을 먼저 예,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예, 냉동도 상관없어요. 냉동 해동시켜서 써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냉장이면 더 좋고요. 사실 고기 예,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야채를 다 넣으세요.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아까 준비했던 미향을 넣겠습니다. 자, 미향을 예, 넣어주세요. 요거는 이제 볶으면서 잡내를 조금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불을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중불로 줄여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센 불에서 예, 중불 이 정도 정도 이 정도로 줄여주셔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럼 밑에부터 이제 고기가 있겠죠? 네, 익으면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적뒤적 거려주시면 되고요. 고기하고 당근이나 뭐 감자 같은 게 전부 익었을 때 마지막에 뭐 아까 준비한 우리 양념을 넣고 한번 센 불로 팍 볶아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이렇게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밑에가 익으면 한번 뒤집어 주시고 또 익으면 뒤집어 주시고 이런 식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야채에서도 물이 나오고 고기도 냉동이면은 물이 많이 생겨요. 그 물을 어느 정도 많이 따라낼 거예요. 따라내고 마지막에 준비한 그 양념을 넣고 한번 후다닥 볶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여기에 뚜껑을 덮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속에 있는 열기로 인해서 야채도 그렇고 감자 뭐 다 빨리빨리 익겠죠. 네, 이렇게 하고 중간에 한번 열어서 한번 뒤집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먼저 야채하고 고기를 먼저 익혀 두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이제 볶아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열으면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자가 너무 막 너무 부드럽게 푹 삶아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식감도 제대로 나오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진짜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볶아주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는 시간하고 요 감자나 당근 익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사실 보면은 돼지기 때문에 소고기면은 살짝 덜 익혀서 스테이크식으로 해서 드시면 되는데 돼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히려면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한 번씩 예, 열기를 쐬주고 그리고 뒤집어주고 이런 방식을 계속 하면은 금방 익게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익혀보고 그리고 양념을 한번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세 번째 정도 열어가지고 한번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셔가지고 예, 물도 많이 안 생겼어요. 냉동은 사실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좋은 겁니다. 고기가. 자, 이렇게 보셔가지고 한번 잘라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네, 잘랐을 때 안을 보세요. 예, 다 익었죠? 자, 이렇게 다 익었으면은 사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예, 국물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흥건하게 많이 나오신 분들은 국물을 이 정도 정도 지금 보시면은 네, 이 정도만 남겨 놓으시고 여기에 아까 준비한 소스 우리가 만들었던 소스를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소스예요. 여기다가 전부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이들 밥반찬도 좋지만요, 어른들 그 소주 한 주나 네, 맥주에 또 잘 맞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약간만 좀 마지막엔 좀 세게. 네. 왜냐하면 수분을 조금 날리면서 이 친구를 약간 걸쭉하게 만들 거예요. 네. 이 소스를 자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그냥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지금 약간 걸쭉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감자나 당근도 네. 너무 막 푹 삶아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포슬포슬하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막 침이 막 넘어가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찹스테이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만 약간만 날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센 불에다가 한 5분 정도만 네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완성된 그 음식을 접시에다가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엉터리 찹스테이크. 그렇지만 맛은 최고입니다. 지금 맛을 봤거든요. 또 이렇게 자 보세요. 사실 퍽퍽해서 로스로 구워 먹을 수 없는 목살 같은 경우는 요새 양념이 많이 나오잖아요. 목살 스테이크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네. 목살도 탱글탱글하게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고요. 양념은 양식풍인데 또 제 마음대로 만들었잖아요. 네, 저만의 스타일의 또 맛이 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또 오늘 찹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리 매콤 불고기 네,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 친구도 제가 이제 수락산이나 이런 유원지 쪽에 일할 때 썼던 대박집 비법 레시피입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